어이가 없네. 그렇죠. 일단은 언니는 네. 지금 언니도 가슴에 약간 자포자기도 있어? 내가 지금 상황이 아, 봐 이것도 신경 쓰고 싶고 아, 신경 쓰기 싫고 저것도 신경 쓰기 싫은데 네. 사소한 것들이 다 거슬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포기 안 하고 이제 열심히 살려고 근데 다 아등바등 하고 귀차니즘 있는 짜증나 막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언니가 그랬다라 그래. 아가 아니라 아니야? 아니요. 네. 근데 나는 언니 마음이 좀 지쳐 보여. 힘들었죠. 많이. 그래서 네. 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네. 반대로 더 네. 잘 살려고 이 악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네. 반면에 힘든 일을 겪고 지나가면 네. 그 후폭풍으로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근데 언니는 뭔가 큰 일을 당하고 나서는 바로는 안 그랬어. 네. 나를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네. 이 증상이 후에 나타났대, 언니가.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 이 자손들을 네.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나, 애기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랑도 지금 뭔가가 대면대면 한것 같고, 네. 일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이 안돼 보이고,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얘를 봐도 뭔가 안정이 안 돼. 그래서 내 언니가 지금 주변이 다 거슬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언제 풀릴까? 나는 어디로 가야 맞는 건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얘네들이랑 트러블 없이 갈수 있나? 한 가지 고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언니가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가 복잡하니까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어. 저기 멀리 혼자 여행 가고 싶은데 딱히 여행을 가도 풀리지 않을 그쵸. 답답함에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라 맞아요. 그러고 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끼는 되게 많고 재주는 많아요. 그리고 언니가 뭔가 많이 배운 것도 맞아. 내가 봤을 적에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왜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풀어먹지 못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다시 그래서 뭐 직장이 이동이 뭐야? 이동이야?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또 마음을 아니, 그냥 잠깐 일할 곳을 이제 하고 있는 거. 지금 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기술 배우려고. 아, 그러니까 직장 이동을 했으나 언니 마음은 여기 오래 다닐 아니죠.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학원에서 뭔가 기술 배워서 이제 그 기술을 그걸 갖고 그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동수가 보인다는 말이 지금 직장이 안정이 안돼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건 맞지. 불안정한 당연히 잠깐 알바처럼 가는 거니까 불안정해 보이고 이동수를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반기로 보여요. 이동을 할 거는 근데 이 기술 뭘 배우고 있는 거니가? 애견미요. 아, 애견미요. 근데 그게 왜 재미있지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게 전망이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쵸. 먹고 살려고. 그치?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마지못해서 뭔가 하고는 그러니까 있는데, 밥맛이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이제 언니 뭔가 그러면,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이제 먹고 살려면은 이제 지금 기술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고민을 엄청 했어요.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다. 진짜. 그래서 도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오래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요. 언니가 알러지가 없나? 나는 왜 없어요. 자꾸 그거를 하는데, 왜내 몸이 근지러워? 그럼 이거를 바로 하다가 알러지가 있어서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미용도 약품 많이 만지면 알러지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 언니. 그렇듯이 후에 언니한테도 뭔가 그털 때문에 몸이 뭔가 애로사항이 생길 것처럼 난 느껴지거든?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 핑계를 대서라도 언니는 또 이걸 직업을 바꿀 것 같아. 이해가 돼? 언니 스스로가 지금 마지못해서 일을 해야 돼서 뭔가 이걸 선택은 했으나 맞아요. 나한테 내 합리화에 아, 나 이거 이래서 또 못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또다시 직업을 바꿀 일이 있대. 그래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상 언니는 원래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돼. 혼자요? 예를 들자면,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를 꾸민다든가, 컴퓨터로다가
혼자서 하는 직업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원래 하셔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솔직히 언니는 네. 귀찮은 거 싫은가 보다. 네. 막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많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귀찮아해. 네. 언니 약간 귀차니즘 있어요? 네,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힘들더라도 나 혼자 마음속으로 힘들면서 하는 일 있잖아. 혼자 욕하면 나 씨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도대체 이러면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일. 컴퓨터가 자꾸 보여.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상담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상담원 일했는데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동하면서도 이제 상담원 일을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언니가 원래 본 직업이 이게 아니었잖아. 네.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왜 안 써먹고 있어? 이게 짜서. 돈이 안 돼서? 근데 그 일이 그나마도 언니 마음속에는 그래도 할 만한 돈만 되면. 그쵸, 돈만 되면. 그치. 근데 그게 컴퓨터랑 관련된 일이야? 그 병원 업무 쪽. 아, 업무가? 네. 아, 그렇구나. 네. 돈이 너무 작아요, 그게? 네, 거의 최저임금. 큰 대학병원 가도? 근데 그 정도 갈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도를 안 해본 거야? 안 해봤죠. 왜? 그냥 계속 그냥 편한 게 좋아요. 거기 가면 왠지 막 신경도 더 써야 될 것 같고 큰 병원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냥 근데 언니 성격이 참을성이 별로 없는데 나는 그 참을성 없어요? 어. 언니는 참을성이 많다라고 생각해? 네네. 그래서 그렇게 직업을 막 바꾸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직업을 바꾸는 것도 그게 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귀찮은 게 싫으니까 네. 라고 언니가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 저 원래 한 가지 일하면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그 타인에 의해서 자꾸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한테는 직업이. 언니가 기복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내면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기 나름이겠지. 네.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뒀지만 네. 내가 힘들었던 거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핑계거리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아 이거 계기로 나는 그만두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난 그렇게 느껴지니까 네.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렇게 느껴지니까 근데 결론은 네. 언니가 이동을 직장에 이동을 가지더라 또다시 이동을 가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언니. 라고 하는 게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언니가 이거를 극복해서 낼 수 있는 마음속의 에너지, 힘이 이제 많이 딸려. 예를 들자면 막 말 안 듣는 강아지가 오면 이걸 이겨내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막 해야 되는데 언니가 이걸 하다가 씨발 뭐 안 해. 안 맞아. 아우, 이럴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나는 언니가 전에 하던 일은 몰랐어. 네. 컴퓨터가 자꾸 보이고 언니 속 막 네. 이런 게 보였단 말이야. 네. 혼자 하면서 그 일이 잘 맞긴 잘 맞아. 그나마도 돈을 떠나서 언니랑 그나마 맞았던 일이 그거 아니었어요? 제일 오래 한 일이긴 그쵸? 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미 배우고 있는 거니 때려쳐라는 말은 못하겠다. 네. 어? 이미 배우고 있고 계획을 세워놓은 네. 마당에 네. 언니가 이겨내서 참을 수 있어서 참을 네.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시되 네. 내 공수대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아닌데요. 저 그거 끝까지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언니가 끝까지 가면 돼. 그럼 네. 내 공수가 틀린 거야. 네. 근데 그래도 나는 변동수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시점이든 어느 시점이든 네. 나는 좀 큰 쪽으로 한번 다시 알아보는 것도 언니한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네, 이젠 늦었어요. 나이가? 네. 그것도 젊어야 돼? 네. 원무과도? 네. 참 그렇다. 요즘에 다 젊은 사람들만 나이 쓰네. 나이 네, 어쨌든 맞는 일은 그쪽이야. 언니가 그게 궁금했다면 이동수로 껴야 되는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었다면 내 대답은 이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언니가 아까 뭐 남자친구 있다라고 했나? 그냥
근데 애매한 애매한 이 사람도 부부 연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네. 조금 가까운 친구처럼 들어오지. 네. 막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이처럼 들어오진 않아. 근데 그마저도 지금 조금 귀찮아졌어. 권태감처럼 왜 웃어? 어? 아 그냥 있으면 옆에 만나면 귀찮고 없으면 허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건 언니가 만나든 안 만나든 언니가 선택을 하셔. 네. 왜? 옆에다 둬서 안 좋을 건 없어. 네. 안 좋을 건 없어. 왜? 언니가 뭐 이렇게 땡길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고 뭐 돈 해줄 그것도 없고 뭐 네. 그럴 마음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그쪽에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면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건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자손들은 어쨌든 언니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언니가 못 들어줬을 거야. 네. 약간 무시를 했거나 네. 그게 2, 3년 전부터 반복이었어. 그때부터 언니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 네.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한테 좋은 소리를 못하고 받아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요즘에 아이들을 봐도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네. 답답하네. 나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하, 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왜 이러고 지금 언니는 그게 지금 심취해 있어.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나. 도대체 나 언제 좋아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니의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언니가 살아온 환경에 지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것도 있고요. 언니 운대로 보자면 나쁘진 않아. 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힘든 건 아니라고 봐. 언니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힘든 게 막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 지치는 거 있죠. 그거야. 이 시기를 언니가 좀 극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2년 세월만 언니가 조금 잘 이겨내래요. 2년 네. 동안 큰 변화는 없을 거야.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네. 더 완벽히 갑자기 좋아질 네. 것도 없어. 네. 그냥 이 기복에서 네.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럴 건데 이것만 2년 세월만 잘 지나가면 언니가 43, 44부터는 조금씩 더 안정될 일이 분명히 있대.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크게 돈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이제 먹고 살 정도는 그러니까 없이만 없이 안 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넘치게 막 언니가 욕심 부려갖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닌 것 같거든요. 빚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2년 정도 지면 어느 정도는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안정권에 네.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발 언니 마음 좀 끌어올려. 이게 제일 우선이야. 운이 암만 좋아봤자 뭐해. 내가 흥이 안 나면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내 기분에 심취해서. 지금도 이제 일 때문에 잠 못 자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또 학원을 가서 또 그걸 또 배우고 그러니까 다 귀찮아 만성 왔는데 귀찮아. 또 애들이 막 또 밥 달라고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있나 맨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뭐를 해도 이 생활은 안 바뀐다는 거. 근데 막 게을러지기 싫어. 제 스스로가 귀찮아지는 걸 아니까 나태해지고 막 낯버리고 막 뭐라도 배워야겠다 뭘 해야겠다 막 그런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런 건 그런 마음 드는 건 잘하신 건데 너무 그 조바심 마음에 언니가 네. 너무 섣불리 그쪽으로 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거를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고 나랑 안 맞는 일인데 라고 언니가 또 판단이 들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언니가 또 패닉이 올 것 같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그 전에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니까 더 이게 내가 이 나이에 이제 혼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언니 젊으셔요. 뭘 해먹고 살지 앞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 빚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더 회의감이 막 들고 막 그랬구나. 아니야 언니 평생 이러고 살지 않아.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살 사람도 못 돼. 근데 못 되는데 그거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갑자기 뭔가 구멍이 생긴 것 같은 건데
다시 극복하면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고. 언제는 남자한테 의지하고 살았어? 솔직히 까놓고? 잠시 잠깐 있었겠지, 그런 게. 근데 그게 언제 뭐 평생 갔었나? 그럼 그게 두 번째 헤어진 거잖아. 그렇잖아. 결혼식은 안 했을 뿐이지. 어쨌든 언니 팔자에 두 번이라는 실패수가 있는 거잖아. 더 이상의 실패수 없어. 그리고 더 이상의 남자도 없지. 남자는 있는데 더 이상의 실패수가 그러니까 뭐 없다고. 같이 살고 하진 않니. 당장 뭐 몇 년 안에 언니 뭐 동거하고 언니 결혼할 거라는 소리는 안 나와. 45, 46 넘어야 내 진짜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잖아. 네. 그럼 언니가 부담감이 덜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빠지지 마. 그 감정에. 그게 제일 문제야. 언니 운 좋아. 응? 올해부터 괜찮다고. 언니 내면에 있는 것 좀 끌어올려요, 제발. 답답해요, 갑자기. 여기 좀 끌어올려, 제발. 너무 답답해요. 그냥 내 짓거리대로 못하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승질나는 거야, 지금. 제어되는 게 너무 많잖아. 나 혼자면 언니 이러고 안 있을걸? 네. 근데 내 자손도 챙겨야 되지. 아픔도 이겨내야 되지. 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답답한 것도 쳐다봐야 되지. 근데 이거 지금 옆에 있는 남자분이랑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별하는 걸 갖고 실패수라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한테 큰 맞아. 마음 없어, 언니가. 그 사람은요? 언니보단 있어. 언니보단 이씨 보이는데 언니가 이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네. 벽을 치고 만나서 그런 건지 원래 언니 본 모습대로 이 사람한테 행동 안 해. 네네. 다 감추고 가리고 억누르고 하면서 이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 네. 근데 꼭 뭐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언니.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레 겁먹지 말라는 소리야. 결론.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치. 근데 이거 또 이번에 헤어짐을 겪는다라고 해서 언니한테 실패수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부부 연은 없으니까. 네. 알았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